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 장애로 인해 투표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개정하며 투표 보조 대상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했습니다. 약 4년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부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투표 보조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에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측인 대한민국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뽑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소에 방문해도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당사자는 각 후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투표 보조입니다. 투표 보조인은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지난 2020년 선관위에서 지침을 개정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사라졌습니다. 지침에서 투표 보조 지원 대상을 시각 또는 신체 장애인만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도 장애인으로서 투표소 앞에서 분명히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왜 투표하는 데 있어 보조를 해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계는 이의를 제기하며 인권위 권고, 법원을 통한 임시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9 민사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가 제외된 지 4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장애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한 목소리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속에서 더 이상 발달장애인을 소외시키는 차별적인 관행이 서 있을 자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것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판결 주문에 따라 즉각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를 허용하고 매뉴얼 개정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원래 받을 수 있었던 투표 보조를 거부당한 지 약 4년 만에 권리를 되찾아 기쁩니다. 전처럼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